오늘 김영현 감독이 어떤 라인업을 들고 나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양동원 골키퍼고요. 최우정, 류현재, 김영진, 이선걸, 유현승, 구본상, 맹성웅, 조규성, 알렉스, 팔라시오스 이렇게 11명입니다. 전남의 선발 라인업 살펴보겠습니다. 박준혁 골키퍼고요. 최효진, 이슬찬, 이진환, 곽광선, 가소령, 김건웅, 김민준, 정희웅 그리고 브루노, 김경민 이렇게 11명이 먼저 그라운드를 밟겠습니다. 서동진 주심의 휘슬 소리 함께 전반전 45분 출발이 됐습니다. 왼쪽 용팀 보라색 유니폼의 안양, 오른쪽 노란색 상의 원정팀 전남이 되겠습니다. 국내 선수로 안 되니까 자 이거 뭡니까? 이거 넘어졌어요. 자 이거 일단은 PK는 맞는 것 같은데요. 공격에 가나요? 네. 아 공격수에게 헐리웃 시뮬레이션 파울. 경고를 줍니다. 근데 지금 정용 선수가 항의 안 하는 걸 봐서는 네. 걸렸다 싶은 것 같아요. 지금 아 걸렸다 나 뭐 이런 느낌 같아요. 아 근데 이 패스 정말 위험했어요. 아, 터치가 예. 안 됐나요? 없었던 것 같은데요. 다시 알렉스 노르 패스 오른쪽 측면 크로스 올라갔어요. 또 오른발 슛! 박준혁의 세이브! 야, 잘 따라갔네요. 정말 잘 따라갔습니다. 네. 아, 구본상 선수의 올 시즌 K리그 첫 번째 골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장면이었는데 잘 따라갔네요. 오우, 예. 네. 전방 팔라시오스 내려놨고요. 알렉스! 좋아요. 직접 쳤어요. 알렉스! 알렉스! 박준혁이 쳐냅니다. 조기성 선수 입장에서는 조금은 공을 줬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을 표현할 수 있는 타이밍이긴 했습니다만 알렉스가 그래도 슈팅을 만들어냈습니다. 각이 가운데 각이면은 충분히 때릴 수 있는 넓게 벌려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렇죠. 정용 선수가 이제 안양에 있다가 온 선수인데 그렇죠. 안양을 만나서 그런가요? 자, 오! 야, 자 어려운 자세에서 그래도 발을 뻗었었던 브루노입니다. 야. 이게 발이 들어 저 그냥 넘어갔다고 봤는데. 예. 좌측면 앞쪽에 수비수 하나. 크로스 굴절. 와! 팔라시오스! 골! 팔라시오스! 1대0의 FC 안양입니다. 야, 요것은 앞쪽에서 알렉스가 기가 막히게 흘려준 것 같은데요. 팔라시오스 놓치지 않습니다. 네. 여기서 흘린 건가요? 흘른 건가요? 아, 뭐 흘려줬다기보다는 흘렀네요. 네. 워낙 가까운 거리였기 때문에 볼까요? 잡는다는 게 예. 경합에서 흘렀고 이거에서 팔라시오스가 힘껏 왼발 슈팅 박준혁 키퍼 손에 맞았지만 그대로 골망 안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이건 뭐 저 정도 거리에서 저렇게 슈팅 나왔는데 이건 키퍼가 이거 따라가기는 어렵죠. 그렇죠. 네. 전방으로 킥을 길게 뿌려냈는데 연결은 됐습니다. 야~ 조규성! 네. 그리고 박준혁 키퍼의 턱걸이까지 나왔습니다. 김민준 내줬고요. 찔러주는 패스 김건우! 골키퍼 정면. 아, 그래도 좋은 슈팅을 하나 만들어봤던 전남입니다. 일단 빠져나가는 전남이고요. 김건우의 찔러주는 패스 괜찮아, 정의용! 괜찮아요. 그리고 옆집에 브루노 있는데요. 브루노! 기회입니다. 브루노! 막혀요! 야. 네. 네. 이렇게 휘슬 울리면서 전반전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28분에 터진 팔라시오스의 득점 안양이 1대0 리드한 채 전반전을 마무리했습니다. 안양은 5연전 동안 1승밖에 없는 최근 2연패였죠. 그 기운을 끊어낼 수 있는 후반전을 보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고요. 아 팔라시오스 좋네요. 아, 뺏기긴 했습니다만 방금 네. 전의 동작은 굉장히 그렇습니다. 좋았네요. 그러니까 지금 류현재 선수를 위로 올렸고 대신에 그 자리에 유종현을 넣습니다. 네. 오! 자, 이거 좋아요. 야, 이거 진짜 빠르게 잘 들어갔는데 키퍼의 선택 좋았네요. 네. 지금 앞쪽에 브루노에게 조금 부족한 스피드가 잘 분발 네. 잘했는데 키퍼도 정말 각 잘 좁혔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리턴 좋았죠? 좋아요. 오른발 슈팅 위쪽으로 뜨고요. 전남의 공격의 지금 핵심은 김경민입니다. 네. 정희웅 앞쪽에 수비수가 일단 많아요. 이슬찬 왼발로 붙여줍니다. 헤딩! 네. 양동원 키퍼가 잡았습니다. 지금 김민준 이거 나오면 빠졌죠! 조규성! 아이고 네. 지금은 태클이 좋았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주심이 넘어질 뻔했습니다. 팔라시오스하고 알렉스의 노르 패스. 팔라시오스. 오우, 이쪽으로 뜹니다. 야, 오늘 주심 서동대 주심 고생 많이 하네요. 아, 지금은 터치가 좋지 않았고 팔라시오스가 오히려 역습을 나갈 수 있는 장면. 하지만 정용이 그래도 끊어내는 데 성공했고요. 잘 돌아서는 이슬찬 이겨냈죠. 야, 이슬찬 나와요. 이슬찬의 높이. 크로스 헤딩 들어갑니다. 바로 이런 거죠. 1대1 동점. 김건웅의 득점입니다. 이런 거예요. 말씀드렸던 것 좀 전남은 높이가 있으니까 네. 심플하게 해도 됩니다. 붙여놓고 싸우면 승산 있는 게임이 돼요. 팔꿈치를 살짝 쓴 거 아니냐라고 뭔가를 확인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성걸 선수를 뿌리치고 들어가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체크하고 있습니다. 네. 이슬찬, 이성걸과 몸싸움. VAR. 어? 아, 보루 간다고 합니다. 보루 가네요. 보루 갑니다. 이것은 이야기가 바뀔 수 있습니다. 자, 이 장면. 너무 손으로 밀었는데요. 이거는 반칙 선언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거 정말 눈에 보이게 밀었습니다. 반칙이네요. 반칙입니다. 반칙이에요. 네. 방금 들어갔던 득점은 취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뛰어들어갈 때 보면 확실히 거기서 딱 넘어진 장면이 있었는데 오히려 이슬찬에게 지금 경고가 주어졌어요. 네. 지금 파비아노 감독도 굉장히 많이 항의를 하고 있고요. 근데 지금 화면만으로는 충분히 파울을 줄 수 있는 장면이었거든요. 네. 미스해요. 알렉스입니다. 알렉스 왼발. 알렉스 민당합니다. 야, 이거 들어갔으면 사실상 쐐기가 될 수도 있는. 네. 헤딩 네. 경합. 유종현은 높아요. 조규성. 센스 있는 슈팅하지만 역적으로 벗어나는 조규성의 슈팅이었습니다. 자, 지금 골키퍼의 위치를 확인하고 오른발로 감아때렸는데요. 네. 자, 툭 확인하자마자 곧바로 한번 슈팅을 때려봤던 조규성이었습니다. 신인으로서 이렇게 감각이 있고 여유 있게 볼을 계속 처리합니다. 네. 오른발 때려 뜹니다. 순간적으로 최우진이 슈팅까지 시도를 해봤습니다. 지금은 일단 깊은 곳까지 들어왔습니다. 이유현이죠. 스텝업이요. 왼발 슛. 와, 들어갔어요. 이유현. 이야. 1대1 동점 이유현. 이거는 교체가 완전히 적중했고요. 네. 야, 이걸 니어 포스터로 때려버리나요? 이번엔 VAR로 취소될 어떠한 포인트도 없었습니다. 이야, 깔끔했습니다. 이유현이 굉장히 완벽한 아주 구석으로 좋은 코스의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스텝어버 이성걸 앞에서 왼발 슈팅. 그리고 양동훈 키퍼 앞쪽이 시야를 가리는 선수들도 좀 있었네요. 네, 공격수와 수비자가 여기서 겹쳤기 때문에 예. 못 따라갔어요. 조기성 넘어졌어요. 그 전에 핸드볼. 전남은 이제 계속 고르려고 공격수를 바꾼다든지 공격적으로 나왔는데 지나치게 다시 한번 확인하나요? 그러니까 아까 그 장면에서 그러면 핸드볼이라고 주심을 선언한 건데 PK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요. 그러면 자, 이러면 조규성 선수가 보러 가나요? 보러 갑니다. 그러면 자, 이 장면에서 이게 이게 만약 이게 핸드볼이야. 자, 일단 맞기. 그러면 이게 핸드볼. 그 전에 오히려 수비 쪽에 이진함의 손에 맞은 것 같은데요. 먼저 맞았네요. 이진함이 먼저 맞았네요. 이거 PK 선언될 것 같습니다. PK 찍습니다. 찍었어요. 지금 바로 얘기하죠. 이진함한테. 이진함. 핸드볼. 자, VR을 통해서 얻어낸 안양의 절호의 찬스. 달아날 수 있는 기회. 알렉스 왼발 박준혁과 대결. 왼발 슛 컷. 2대1로 달아내는 FC 안양입니다. 자, 경기 막판에 서로 막 치고받으면 재밌게 하네요. 예. 따라가니까 또 도망갑니다. 이 판정이 좀 아쉬워하는 것 같은데 네. 남은 시간에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오늘 전남은 VR과 운대가 맞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방으로 역시 측면 잘 보냈습니다. 이슬찬입니다. 앞쪽에 수비 3명. 오른발 크로스 올라갔네요. 헤딩 피다갑니다. 정희웅이죠. 오늘 정희웅 선수 좋네요. 네, 정말 많이 뛰고 있고요. 네.
조기성. 성큼성큼 조기성. 접었죠. 깔아차는 패스 김원민. 더욱더 깊숙한 곳으로 들어갔고요. 크로스 박준혁이 그대로 잡네요. 더 줍니다. 자, 6분은 지났고 마지막에 이르면 마지막에 마지막 왼쪽 측면 최효진. 최효진 크로스 위쪽으로 뜹니다. 야, 반칙 아니냐. 네, 경합 과정에서 파울에 대한 그 항의를 하는 것 같은데요. 특별히 예. 뭐 그 장면에 대해서 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떤 상황이 주심에게 들어간 것 같지는 않고요. 조규성 쪽 알렉스 조규성 팔라시오스 야, 알렉스 아. 어? 오! 오히려 박두욱 지금 나와 자 박주영 키퍼가 나와 있었어요. 밀려 넘어졌죠. 네, 아 끝. 그리고 이때 휘슬 울리면서 경기 종료. 96분이 넘는 열두 끝에 FC 안양이 드디어 홈에서 2연패를 끊어내고 두 번째 승리 가져갑니다. 자, 정말 어렵게 이겼습니다 안양도.